안 되고 이따 애들한테 얘기해서 할게요. 아, 형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가 괜찮아? 어? 야,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 입사하고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중요한 거야. 애들 분명 이 세 명 중에 네 명 중에 분명 본 사람 하나 나온다. 아, 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야, 못 나가. 막상 들어가니까 좀 깨어나지 않냐? 지금은 괜찮아. 아, 지금 뭐 지금은 괜찮은데. 아, 진짜?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어, 성태형. 나 아. 아. 우리 내일 다 같이 방송하자. 아, 내일 다 방송하자. 약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고장났나? 안 내려. 저 돌려서 내려. 저걸 삼각대를 냈나? 아니야.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야, 멋있다. 고모형비! 어, 고모형이 감사합니다. 고모형이 저도 좋은 거 했습니다, 여러분들. 와. 아, 제대로 해줬어. 아, 맞아, 맞아. 진짜 제대로 해줬어. 아, 진짜 아까 나 솔직히 말해. 아, 물 뿌릴 때 미친놈인 줄 알았어. 아, 나 땡초 먹었어. 나 깜짝 놀랐어. 나 땡초 먹을 때. 와, 다행이다. 이거 삼각대 남순이 거 하나 있었는데, 도는 거. 근데 이제 형, 이거를 한 팩을 빼면 되잖아요. 아, 야외에서 또 저거 술 먹방 한 거나 뭐 한다며. 아, 술 먹방이야? 먹방해? 어, 한번 하죠, 형님. 초코콜로 소리 들렸는데. 오케이, 하게.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따 오면은 운전할게요, 여러분들. 오면. 오, 야, 부러지겠다, 이거. 오면 운전할게요, 여러분들. 엄청. 여기 난방 안 틀어지나? 여기 따뜻한 건데? 다들 고생했습니다. 아, 철구형. 조코야. 레전드 찍었다, 한국어. 영상 존나 잘 나왔어, 그거. 형, 뭐, 수건으로 안 닦고 옷인데. 뭐 하는 거지? 아, 다 고생했어. 뭐 거포 형이 없었어. 맞아. 어, 진짜 큰일 났어. 그 밥 먹자. 밥 먹는데. 우리 밥 먹는데 거포기 거 그래. 거포기 걸로 거기서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술 먹는 걸로. 아,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같이. 나는 안 먹는다. 운전할 거야. 아, 오케이. 형 밥만 먹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거포형님 걸로 여러분들 넘어가서 어, 지금 안 넘어가고 좀 이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좀만 이따가 남수까지 오면 와 기분 좋다. 아, 거포형님 없었으면 진짜 X될 뻔했어. 감사합니다. 제 남수 매니저님 잠깐만 와주세요. 남수 매니저님 이거 삼각대 여러분들 팬 가입 좀 있어요? 이게 안 돌아가. 네, 잡이라도 이런 별풍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잘하시네. 아, 거포형님 그런 거 안 하세요? 이제? 예전에 존나 재밌었어.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거 유도도 하고 많이 해. 이거밖에 없어요. 유도도 안 주고. 내가 최근에 유도 하고 싶다고 막 방송에서. 아, 전에 형이 태생이 이제 운동복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네. 보니까 맞네. 아, 예. 네. 아, 잠시만. 아, 빠르게 싼단 잡고 있어. 빠르게. 야, 코트장 담배 없어도 돼? 안 필요해. 나 오늘부터 구명하려고. 아, 진짜로? 아니, 나 이 양반 오늘부터 살 뺄 것 같은데? 야, 시선 내려간 기분이야. 뭔가 조심 돌아간 느낌인데, 얼굴이? 아, 오얀데? 구명해야겠다. 대충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아, 안 돼.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 답이 없어. 내가 삼각대랑 어따 좀 있으면 고봉님 넘어가면은 제대로 세팅. 아니, 형, 들어갈 때는 그렇게 춥지 않잖아. 아니, 나는 내가 아까 왜 뺐냐면 얼음이 우지근하더라고. 아, 그래갖고 만약 들어가는데 그게 얼음에 긁히거나 그러면은 다치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안 들어가고 있어. 아니, 들어가보니까 어때, 솔직히? 어? 들어가보니까 그게 어떠냐고. 들어갈 때 뒤집어야 했는데? 형, 진짜 뒤집어야 했는데? 난 솔직히 말할게. 나는 별로 안 추웠어. 오히려 밖에 있는 거보다 그냥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았어. 밖에 있는데 발이 너무 싫어가지고. 야, 그럼 그 발 그러면 형이랑 한 번 더 들어갔다? 나 들어갈 수 있어, 할래? 진짜로? 안 말려. 너부터. 아, 진짜? 가, 안 말려. 그럼 너. 난 한다, 나 무조건 하거든. 아니, 난 해. 다 집어. 아니, 입을 옷이 없어. 이거 형이 빌려줄게. 자연은 형은 안 맞아. 자연은 형은 안 맞아. 아, 근데 난 창현 형 하는 거 보고 진짜 멋있어서 나도 들어가게 되더라. 난 솔직히 자신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아니, 이 형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 맞아. 들어가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저 형이 갑자기 저러고 있으면은. 이 형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들어가야 돼. 다 각성하게 돼. 아니, 제일 큰 형이 들어가니까. 해야지. 슬리퍼 물에 쏠려갔어요? 아, 슬리퍼 제가 아까 한개 벗겨쳤어요. 야, 근데 그 물 안에 뭐야? 해파리, 해초 같은 거. 해파리가 나무 해초. 와, 근데 냄새 너무 좋았더라. 저수지 어쩔 수 없어. 아까 내가 또 세수하라고 했지. 어, 아니 거기 그 닭봉 그 무슨 냄새 나는 거 있었잖아. 그 꾸러미네가 거기서 나는 거였어. 저수지에서. 어우, 냄새 나가지고.
아 근데 딱 여기다가 삼겹살에다가 냄새가 끝나면 먹으면 싹 여기서 먹어야 돼. 얼음 얼음 있다 그지. 남순이 왔다. 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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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빠스 이제까지 왔어. 남순이 다 들어갔어? 네? 다 들어갔어?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벌벌벌 떠는 벌벌벌 떠는데? 나 화장실에서 팬티 없어서 계속 있었어. 야 그래 해보니까 괜찮지. 뭐야? 들어갔다 오니까. 아니 안 괜찮은데. 아니 안 괜찮은데? 원래 형 추위 싫어해가지고 형도. 아 나 지금 추위가 진짜 싫어. 일로 와 일로 와. 다 넓혀. 어 다 왔다. 다 왔나? 네. 거꾸 형님 어디? 어. 와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 이게 안 돌아가. 준비하고 있어? 아니 살짝 낮추고 하자. 준비하라고 해. 먹자 이제. 아 근데 밥 한 끼도 안 먹었어. 어. 안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정신 빡 차려진다 인정? 맞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휴. 진짜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퇴사할 때 그만 굴려야 되는데. 맞아 맞아. 어? 어? 상님 일로 오세요. 네 굴리기 전에 제 손 다쳤다. 손 곱다리만 찢어졌다. 뭐? 왜 다쳤어요? 응? 왜? 아 그냥 좀 다쳤어요. 왜 다쳤어요? 괜찮다 뭐. 최고지 안다 해가 남자들 그러니까. 형님 뜨는 거 아니에요? 어? 뭘 뜨는 거 같은데? 뜨는 거 같은데? 아 고기 라면? 뭐 식식 아니야?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는데 아니 수까지 먹기로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밥 먹으면서 약간 반주 느낌으로 그래, 먹자. 그래. 어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고포 형님 방송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나. 핸드폰 이걸 그냥 바로 로그인 돼서 하면 돼. 이거 그냥 바로 생각 가져갈 수 있나? 못 가져가. 아예 옮기는 순간은 못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들 거제 폭격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우리 비오만 다 거제 폭격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겉폭 형님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이 여기 해놓고 있으니까 형 거로 로그인해서 기다려. 그러면 아, 바로 1초 리방. 이걸 바로 할게요. 내가 더 해놓으면 되겠다. 혀 밥. 아, 삼겹살 진짜 나한테 대면 얘기했죠? 삼겹살 들고 왔나? 없지, 우리 삼겹살. 아까 뭐 들고 왔어, 갖고 왔어, 형님? 아, 삼겹살 제대로지. 어. 바비큐랑 뭐 있을 거. 어, 제대로 먹어야지. 이렇게 입술을 해도 여러분들 지워지지 않는 창맨비비. 아 창맨비비 네이버에서 창맨비비 구매해주세요. 역시 대표 CEO야. 확실하게 넘어가잖아. 역시 입술 싸게입니다. 창맨비비 로고에 대면 얘기해주세요. 아 근데 딱 라면 먹으라고 확 내려가는데. 근데 강원도 철원이 제일 그거야? 강원 사대지옥이야. 사대지옥이잖아. 아 진짜? 인제 철원. 여기가 용부서 있었던 거기 맞지? 아 맞아 맞아. 네. 존나 추워. 아, 아까 봤잖아 영하 14도인데 체감은 일단은 6도 더 잡은데. 이게 진짜 6도야. 강원도 와본 사람들 알 것. 12월 어. 1월 이거 진짜 여러분 알죠? 존나 추워요. 17도까지 떨어져. 아 말이 안 돼. 아 근데 땡초 먹으니까 좀 낫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날씨에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화이팅. 인정. 나 인정이지. 인정입니다. 예. 진짜. 후배님들, 파이팅. 됐습니다. 오케이. 어,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거제 폭격기. 거제 폭격기 주세요. 그 대기 안 건드리고 바로 간다. 하면서, 예, 그냥 폭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어, 맞는 것 같아. 뭘? 어, 오늘은. 나 오늘 레전드 찍었어. 아, 뭐 만족하십니까? 아, 저는 대만족이요. 아, 다 어때요? 다 같이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지. 아, 만족하는 거지. 다 만족 안 하나 봐? 아, 만족 안 하지. 군대에서 혹한기를 못 해봤었어. 나는 군대에서 6월달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좀 의미 깊은 것 같아. 진짜 잠까지 자야지, 근데. 한 번 정도 해보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얼음물에 한번 담가보는 거. 맞아. 이러면 감기 더 안 걸려. 여기 뭐 그거 매점 없나? 펜션에? 없죠. 없지. 없어, 없어. 아, 없을 거야. 한 10분 안에 가면 펜션은 있긴 있지. 그럼 매니저로 갔다 오라야지. 20번까지 그러면? 야 술 먹방이 느낌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반주 느낌으로 어 그건 맞지. 반주 느낌 여러분 맞지? 안 그래요? 양말 없어? 양말 반주 느낌 형님 감사합니다.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콘텐츠를 보여줬으니까 어때 콘텐츠를 보여줬으니까 약간 술 먹으면서 진솔하게 토크하는 것도 저기간에는 오케이 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비글즈가 지금 컨텐츠가 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어떤 거야? 그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막년회? 막년회? 송년회예요. 막년회는 송년회. 아 송년회 송년회가 맞아요. 막년회 아니야? 막년회는 일본어예요. 막년회가 아, 맞죠. 막년회? 아, 신년회 송년회가 맞아요. 송년회? 그러니까 비글즈 송년회?
그쵸. 비글즈 송년회.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자! 다 시작하시 끝나고 이제 여행 안 가는 그날 쯤에 맞춰, 딱 한 번 맞춰가지고. 하자, 하자, 하자. 집에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말쯤에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 매니저 다 있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매니저 술 사러 갔어? 술 사러 갔어. 한 명 고기 꼭.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 나 패딩이 보이겠다. 오, 좋지. 고기 갑자기 확 올라온다니까. 갑자기 확 올라와. 다음날 대봐야 돼. 다음날 대면 아픈 사람 몇명 있을걸? 코트는 살 빠진 거 같네. 나는 괜찮은데? 괜찮아? 진짜, 우리 아까 휴게소에서 밥 먹은 게 진짜 컸던 거 같아. 그렇지. 아, 피카이 너무 감사합니다. 휴게소 움직이만 해주시네. 어?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휴게소 어딘지 모르는데 좀 카테고리 좀 바꿔주자. 휴게소 여기 말고 10번째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뭐라도 좀 바꾸고. 네, 알겠습니다. 토크 분석 아니야? 아니야. 아, 토크 스포츠. 보라. 어,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바꿨음. 토크 캠방으로 바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잘했어. 예? 엄청 날아봐. 지금 엄청 날아. 네, 알겠습니다. 아, 밴드 괜찮습니다, 여러분. 피만 안 나면 이 그냥 그리 댕기긴데 피가 나가지고. 아... 밴드 없나? 밴드? 에이, 저 정도야 뭐. 그렇네. 고기 다 사겠다. 와. 사실 하기 전에 난 못하겠다고 막 진짜 막 계속 그랬어. 어, 되게 존나 진대는 거야. 하고 나니까 어때? 하고 나니까 깨우네. 깨우네? 아, 그래, 깨우나니까 어, 하고 나면은. 다 하니까. 원래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 2시간 타고 오다가 돌리려고 했잖아. 차. 맞아.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 돌리려고 했어요. 야,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혹한기가 그냥 콘텐츠 느낌으로 하면 사람들이 존나 기대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 우리가 원래 일찍 가가지고 9시나 8시 키는 건데 우리가 왜 늦었냐면 우리가 순위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어. 어, 이거는 벌칙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뭔가 이제 대결을, 연구소쿠로 한 대결을 하라고 했어. 아, 다날에? 원래 이게 그 당일에 우리 좀 비글즈 모인 날 있죠? 최근에. 모인 날이 그때 그만 하려다가 비글즈 시켜야 하려 했잖아. 놀러. 맞아.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벨빵한 날. 그거 못해가지고 영크로랑 오늘 VS해가지고 벌칙을 하려 했는데 또 시청자들이 폭한기 그냥 하지 무슨 또 요렇게까지 하냐 물타기 될까봐 그 한 2시간 상의했단 말이야. 상의하고 또 돌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왔지. 그래.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고소 형이 와줘가지고. 고맙다. 2시간 전에 연락해줬어. 야, 고프 형 연락 안 했어. 존댓 뻔했어, 진짜로. 아유, 연락하고 바로 오셨어. 몇 달 안 할 뻔했어. 진짜. 맞아. 큰일 날 뻔했어.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뭐 게임이랑 많이 다 준비했는데, 맞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이건. 오빠가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너 플레이 노방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 플레이 노방정. 아니, 플레이 노방정 롤 접었습니다. 롤 하지 마세요. 롤 접었어요, 저한테. 저는 롤 접었어요. 아, 근데 당신도 롤 좀 그만하세요. 족하지 못하는. 아, 저는 이제 신케이만 하죠. 롤 몇 번 하니까 재밌긴 한데. 어? 예? 롤 몇 번 하니까 재밌긴 한데. 재밌죠. 사람들이 와와 해주는 게 솔직히 재밌는 거죠. 그 희열해야지. 와. 아, 솔직히 말해. 비글즈 CK 리탈 몇 번 했어? 예? 리탈. 비글즈 CK? 2800번?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저는 어제 그 성대랑 그때 이번에 한 거. 이번에 저 리탈하고 잤어요. 그런 게 재밌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했을 때. 맞아. 와, 이 사람이 뭐 존나 기분 좋아. 리탈 존나 했어. 오지게 했어. 누가 제일 킬 많이 따는데? MVP. 아니, 형이 제일 잘하긴 했는데. 마토가 MVP 했어? 근데 마토가 너무 못했어. 마토가. 아니, 마토가 못했다기보다 내 종골동산에 꼬여가지고 뭘 못한 거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야, 근데 내가 볼 땐 영구라랑 무형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데. 거기 전화되는데 어떻게. 아니, 그리고, 근데 용병을 하면 무조건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인정, 라데시 때문에 안 돼. 용병 부르고, 라데시가 정글로만 안 가면 이길 수 있어. 용병을 한명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 탱탱한 거 시키지 마. 칼챔. 말하세요. 아, 뭐 잘하던가. 아, 나 오늘 럼블사디야. 너무 올렸지. 아니, 있어. 여러분들, 그 혹시 이번에 이틀 전에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보신 분 있습니까? 이 새끼 무슨 말도 안 되고, 쥐가 뭐 타이어로 실력으로 말랐대요. 내가 참게임을 치지만 4번 연속으로 가져가지고. 내가 한타가 좋아, 나는. 라인 전부 다 한타를 잘해, 나는. 야, 성태 기침한다. 어? 아, 괜찮아. 내일 휴방글드야. 일부러 기침하고 있어. 내일 휴방글드질라고. 고평님의 애기 잘 크고 있습니까, 언니? 형 애기 몇 살이죠? 5살, 2살. 와, 진짜 이쁠 때다. 근데 서울로 왜 오신 거예요? 원래 부산에 있다가. 다 같이, 아니, 나 혼자 방송 때 혼자 왔어. 어?
그리고 혼자 혼자서 왔다고요? 그게 좀 답이 없어서 올라온 거 같잖아요. 나 또 원래는 그냥 살살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방송 좀 한 번 더 확실히 방송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 아니 부산에 없어 지금 BJ가. 부산에 이게 할 게 없어. 맞죠 형님. 어. 부산에 BJ도 없어. 세아랑 같이 살아? 아니 집이 신림동에 집을 잡았어. 아 집을 잡았어? 신림동이 형님. 약간 좀 저기 아닌가? 좀 그 어디 쪽이 영등포 쪽 그쪽 아닌가? 형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원래 시 거폭이었잖아요. 시 거폭? 근데 지금 뗐어요? 어 지금은 아예 지금은 이제 세아 세컨드. 세아 그때 형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 맞아요 제가 형이에요. 어 맞아 나 근데 형이야. 나는 은연 중에 거폭이 형한테 전화해봐. 아 맞아 맞아. 맞아. 야 근데 저거 생각해보고 내가 너무 많이 나이가 더 많은데 왜 형이라 그러지? 어 나 살짝 살 빠졌을 때 거폭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되게 많이 들었어. 이렇게 보면 창현형이 난 존나 많아. 창현형이 동안이야. 아니 고포 형님이 만족쪽 나오고 있는 거니? 만족쪽 나오던가 나오고 있는 거지? 어, 나 갑자기 왜냐면 창현 형이 범프 형보다 형이야. 그래, 맞아. 범프 형보다 형이고. 나이가 존나 많은데. 형이야. 어 존나 동안이야 이거. 만만 형보다 만만이 형이 만만 형이랑 나랑 6개월 차이나. 와 그런 형도 아니네 거의 친구네. 야 미쳤다니까 진짜로. 나이가 말이 안 돼. 형 밥 준비 다 됐대. 어 나가면 돼? 예. 나가요? 어, 술 한번 가자. 어? 야야야 술 한번 물어봐. 네 지금 오고 있다. 오고 있어. 있어. 아, 바로 앞이래. 오케이. 술 한번 가자. 근데 만만이 형은 너무 관리 안 했어. 이게 그거야. 그래서. 아 관리를 안 해서? 비비를 발라야지. 그렇죠. 비비를 발라야죠. 세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세아가 엄청 들어오고 싶어 해. 뭘? 여기. 비글즈? 아 비글즈? 어. 아니 못 들어오지. 왜? 이게 뭔데 여기 들어와. 왜? 그냥 그러더라고. 세아야 난 너 얘기해줬다. 세아 형이 이기였나? 이기 맞지? 이기. 이기. 세아 지금 몇평 1인가 했지? 아니 근데 260만개. 엊그제 40만개 받았대. 아니 70만개. 어제 74만개인가 받았대. 아니 근데 예비 회장님이 다 쏜 거잖아 맞지? 아니야. 아니에요? 많아. 진짜로? 한 6명인데 막 열혈들이 거기 잔치 10만개씩 막. 아 씨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원래 품 잘 붙게 품 잘 받아. 아니야 근데 인구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 아니었어. 다음에 74만 개가 원래 1위였잖아. 그냥 항상 1위였지. 아 있는 거 줬는데. 아니 그님이 대박이다 예비 회장? 아, 맞아. 그분이 거의 절반을 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비지. 세비지? 어 둘 투팝. 세비지? 내 방에 왔었는데 그 새끼가 그렇게 큰 돈이라고? 야 그 새끼라는 씨발 새끼야. 지금 세아 250만 개래. 와. 와. 남자 1위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전체 1위. 전체 1위. 와. 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글즈. 세아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방송 한번 나갔다 왔어. 근데 어떻게 했냐 다음날에 참외 비비크림 있지. 1,000만 원어치 그냥 3,000원 구매해줬어. 뭐야? 그러면 이거 다음 날 나가지고 예. 별풍을 한 3만 개를 그냥 쏘더라고. 그러면 쏘는 게 맞아. 그리고 아 또 얘기했다. 예? 그만해 새끼야. 세아를 자꾸. 예? 방송 잘했는데. 와 대박이다. 세아 얘기했다. 대박이다. 쩔더라. 아 맞아 소매도 얘기하고 소매는. 내가 소매 왜 안 왔어? 아파. 불렀는데 아프다 그래서 진짜 무슨 뭐 병원까지 갔대. 그러니까 난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도 아파요. 그런 이제 아, 막 이제 나한테 안아서 뭐 우리가 챙겨준 멘트 그거 솔직히 나 별로 싫어요. 안 오면 잘못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프다고 왔어 했어. 컨디션 관리도 이제 그 그래. 크루 활동할 때는 컨디션 관리도 중요해. 그거 맞아. 왜냐하면 우리도 좀 모두 안 아픈 사람 있나? 분명히 아픈데 말 안 하고 온 사람도 있어. 쟤 베토라이네 그 뭐야 장난식 또 왔는데. 어? 예? 아니 근데 이 형 할 말 했지. 그때 흉가 갔을 때 입 찢어졌는데 꼬매고 왔잖아. 저 뭐 나 흉가 씨발 나 이거 다 아직도 상처 있어 여기. 적당히 오래 먹잖아. 그때 좀 심각하게 했어요. 근데 아프더라도 차에서 자더라도 같이 왔었어 했어. 그래 맞았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모르네.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준하도 뭐지 한 6시까지 저희 집으로 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중간에
준하도 오기로 했다. 아니 아니 맞아 불렀어 아까 형. 아 씨. 아니 내가 남 준하가 오고 싶었어. 남소리는 준하는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준하 vs 다시 이제 소화를 가도록 하자. 네가 부르라며. 예? 네가 부르라며. 어 씨 근데 진짜 요즘 정치상 존나 높다. 정치가 아니라 맞아. 정확히 말해줄까?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야 준하 오고 싶었는데 철구야 준하도 데리고 갈까? 나한테 분명히 뭐라. 그래도 뭐라 했어? 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 했다고? 준하 좋지. 이 새끼 오줌해. 야 이 새끼 진짜 씨바야. 이 새끼 오줌. 진짜 정신 존나 하지 마라니까 얘들아. 내가 진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 계속 네가 먼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내가 먼저 물어봤지. 네가 먼저 물어봤지. 준하가 나한테 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야 순아 그러면 아 네가 짱거리고 그래 나 되는 거 같은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네가 준하 좋다. 네가 먼저 말했으니까 나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했으니까. 말했는데 네가 준하 좋다 했잖아. 아니 그러면은 오디션 원툴로서 소매야 준하 한번 더 봅시다. 그래. 오디션 봅시다 어떠세요? 왜냐면 그게 것 같네요. 그게 시청자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오디션이. 나쁘지 않네요. 또 본성에 내키. 또 본성에 내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라도 올 수 있어. 자기가 오고 싶다고 뭐 여기 와서 48시간이라도 있겠다 뭐 마인드를 보여줬었는데 뭐 아니 그렇다고요. 근데 소마 뽑아서 거포 형님은 내년 내년부터 준비하는 프로젝트 뭐 있습니까? 형님 이제 또. 뭐 스포츠 쪽으로 다 해야 돼. 아 맞아 스포츠 대상 BJ. 스포츠 대상 BJ. 그래 나도 거풍이랑 같이 저 리듬 체조 한번 했었어. 하는데 그러니까 허리 그러니까 경추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이 몸으로 사실 한 바퀴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 맞지. 그때 누구랑 나왔지? 나랑 봤는데. 그때 세이랑 보성이랑 나랑. 아 맞아. 한 명 그 뒤로는 계속 알지? 한 명이 누구길래? 왜? 몰라 한 명이 누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 누군데? 아아아아아아 내 머릿속에 두 개야? 형 EFC라고 하면 안 돼 EFC? 뭐 이런 거? 그쪽 못 나가지 왜요? 운동해야 되잖아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나? 하면 그 정도는 하지 아니 형 얼마 전에 뭐 시조사한테 개뚜뜸 맞고 거품한테도 개뚜뜸 맞더만 야 이거 BTS 이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거폭형. 어? 거폭형이 나가는 거 어떤지. 아. 최고 그 권하솔 선수 초대도 한번 이렇게 하자. 아니 거폭 씨. 형님이랑요? 권하솔이랑 UFC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권하솔 씨가 그런 게 있더라. 명현만 씨한테도 막 그 체급 차이 많이 나잖아. 근데 막 거기다가 막 도발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더라. 그건 못하지. 형 신고만한테도 쫄잖아. 아니 나 솔직히 권하솔 조금 이길 수 있다고 봐 거포기가 에이 야 못 봤지 리듬 체조 할 때 얘 거의 롤랜드 고릴라였어 한 바퀴 그냥 손 없이 팍 돌아 근데 형 이 몸에 이런 거 딱 보면 이게 근육이잖아 살이 아니라 이 미친놈이야 근육이야 도는 거랑 다르지 아니 로드 FC 선수인데 가능하네 여기 난 솔직히 문찬이랑 거포 형님이랑 복싱대기 해도 둘이 엄대엄이야 아 아니야 아니 겉보기가 쪼는 사람은 한 명 있긴 해 아프리카에 누구요? 신건우 신건우 완전 쫀다고? 아니 신건우가 워낙 심하다 신건우가 겉보 담당 일진이야 아 맞아 신건우 이거 전문가잖아 아, 그래 맞지 경기를 뛰어봤으니까 그래 아니, 누가 이기고 떠나서 형 근데 그쪽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아깝다네 그냥 나는 이겼다고 맞지 지금 그래 아니 최근 이해가지고 뭐 한번 하면 돼 맞아 지금 자리 잡았어 지금 그래 자리 잡고 이제 안 나가야 된대 뭐 안 나가라고? 아니 뭔 아니야? 어? 뭐라고 남순 니? 안 나온다고? 야 안 되겠다 들어온다 남순 잘하더만 그날 아니 내 거폭한테 한번 좀 치는 걸 다 배워가지고 리벤지로 한번 그 누구냐 나 그때 두드러 맞았잖아 아 맞아 아, 명재? 서력을 좀 갖고 싶긴 하네 시병재니? 아니면 우리 영쿠랑 하는 거 롤 말고 주먹이온다로 하자. 그 한번 들어. 아 또먹이 온다. 어 하자. 또먹이 온다.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나 빼줘 씨발. 나도 안 해. 나도 안 해 그러면. 나 스토리가 없어. 아니 한다면서 또 철근이 뒤로 빠질 것 같은데 나 안 해 이지랄 할 것 같은데. 너한테 했는데요? 그때 보성이랑 했잖아. 했잖아. 나는 태생이 주먹꾼이야. 형님 아시죠? 난 안 빼잖아 형님.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보성이가 싸울 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걔 주먹을 이렇게 지르더만. 에? 진짜로? 어 이렇게 하는 이러더라고 나는 근데 3분 했어요 근데 이 새끼 뭐예요? 10초 하고 자빠져가지고 야, 너는 그거 봤잖아 이 새끼한테 밀어주려고 내가 아 씨발
진짜. 나 근데 솔직히 실망했어 이제. 아, 야, 더 웃겼던 게 뭔지 알아? 한 대 초밥 꽈파가. 더 웃겼던 게 뭐냐? 이 새끼 그러고 나서 집에서 멘탈 나가지고 갑자기 템 보고 다음 뭔가 방송 준비돼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약간 거폭이 형한테 한 대 맞아야겠다. 아, 나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쪽팔리니까. 자기도 쪽팔리니까. 이거 어떻게 민준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근데 어땠어요? 거폭 씨 느낌이, 기분이. 갑자기 남수현 전화 와가지고. 좀 왜 이렇게까지? 아니 근데 뭐 이거 해야 되나? 종합을 하면 안 되나? 네, 삐져. 아니 종합은 존나 다치잖아요. 종합 여기를 안 다치지. 아 진짜로요? 종합 형은 발까지 쓰면 안 다친다고 했니? 그래 안 다쳐. 종강이 부러지잖아요. 이거 하면. 에이, 너희가 뭐 그 선수도 아니고. 아니 뭐 배만 딱 맞아도 뒤집어. 차라리 남수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차기가 있으면 더 유리하게. 맞아. 아니 안 해. 아니 근데 형이 시합을 해봤잖아. 네. 이거는 KO가 잘 안 나잖아. 재미가 없어. 근데 이 그라운드까지 하게 되면 꺾거나 쪼르거나 뭐 이렇게 넘기거나 하는 게 원래 다니는데? 아니 네 원래 실력이면 안 다나지. 종합 좀 배워가지고 하면 넘기고 이게 오히려 안 다쳐. 아, 그때 순이도 약간 당황하긴 했었어. 그냥 서로 한 발씩 확확 주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달려오니까 얘도. 아, 나 근데 궁금하겠지. 보라 비제주의 최고의 주먹은 누군가? 존나 궁금하긴 하네. 보라 비제 보라 BJ 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보라 BJ 진짜 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주먹은 누군가? 솔직히 그 피지컬은 최고냐. 걔 배우면 미친놈 진짜 장난 아닐까? 걔 주먹 이러죠. 막 주먹 이만하잖아. 장군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체력이 약하지 않나? 군이가? 아니야. 기조세. 족밥 싸움 아무리 봐도 재미없어. 아, 족밥 싸움 재밌지. 족밥 싸움 재밌어. 족밥 싸움 승자가 제일 많이 지켜. 니랑 김봉준처럼 똑같다고. 말 같잖아, 저라고 있어. 김봉준도 그거 없었어. 근데 나답인데 찐이면 존나 재밌어. 찐으로 싸워야 돼. 개 찐이면 존나 재밌어. 찐으로 싸워야 돼. 홍구가 잘하잖아, 홍구가. 아, 홍구. 권투를 배우니까. 홍구. 걔는 지금 막 준비, 입시 준비하고 있더만. 와, 그 정도예요? 처지긴 한데, 계속 있으니까. 우리 이제 나 왔나? 아, 물어볼게. 밥은 다 됐대. 싸서 먹으면 돼. 근데 술이 아직 안 와. 이제 술이 아직 안 와서. 차라리 밥을 얻고 있으면 술이 오면 그때 먹자. 그때 먹자. 오케이. 그럼 생각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좀 나갈까요? 드릴게요. 나가고 싶다. 벌써? 나가자. 나가자는 소리야. 나게. 건크 개새끼야. 야, 이거 또 배터리 다 나가니까 이거 좀 핫팩 붙여야 되지 않나? 생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핫팩 붙여야 되지 않은 이 족봉이 형 붙여야 된다. 냄새 존나 나. 펜가이 나이다, 나이다. 우리 고맙습니다, 펜가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핫팩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때요? 신기한데도 실례여가지고. 아, 실내야? 아, 실내면 괜찮겠다.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 진짜. 이거 어떻게 치우냐. 매니저들 간만에 고생하겠다잉. 저수지 냄새 나네. 맞아. 저수지 냄새. 물비린내, 물비린내. 아, 저수지 냄새. 물비린내 플러스 계란, 날계란 냄새. 와, 근데 패딩 입은 데도 춥다, 지금. 새벽이라서. 패딩이랑 됐다, 어디 갔지? 신발 다 얼었는데, 나 양말, 나 슬리퍼 없네. 양말 다 어디 갔지? 추워. 양말 아까 있던 저기 있던 건 버려야 돼. 여러분, 철원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네요. 얘들아, 여기 나올 때 조심해라잉. 오케이. 네, 여러분들, 그거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보다 더 추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군부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스크바예요. 예? 모스크바예요. 난 소... 여기 피, 야, 성아. 왜? 어디서 대가리 피나네? 어디? 형들, 잠깐만. 어디 피나? 여기 보여, 형들? 야, 얘 대가리 피난다. 네? 대가리 긁혔네, 여기. 아니. 여기 엄지방 엄지손 있는데 어디 말하는 거? 대가리 긁혔네. 대가리. 아, 진짜로? 아, 아니, 나 피난다고? 아, 그 정도. 살짝 긁힌 거지. 긁혔어. 아, 피 묻어 나올 정도야, 근데. 약하네. 나 솔직히 말할까요? 나 북극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북극에서 혼자 많이 가세요. 네? 혼자 많이 가시고요. 네. 들으세요. 여러분들 북극은 영하 몇 도예요? 나 진짜로 한번 북극에서 호강이 올려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예? 신발 없어. 안 넣은 거 신고 와야. 팬가이 좀 많이 좀 보다. 아, 나 이거 신기 싫은데. 다 젖어. 신발 내 거 얼었어. 이거 누구 거지? 야, 그거 내 거 임마. 누구? 그것도 야 안 젖었네 이거. 됐어. 신발 남는 거 없어? 이렇게 없어. 야, 밖에 존나 추워. 야, 굳이 밖에서 먹어야 되냐? 어? 아, 실내래. 아, 실내야? 실내 실내요. 바베큐장? 오, 나이스. 네. 가자. 팬가이 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팬가이.
어디야? 선대 씨. 예.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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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남자 맞네. 너 족밥이네. 술 한잔 때려치라. 족밥이네. 족밥. 원래 못 모르고 하는 게 네. 괜찮은 거야. 너는 이런 거 안 받아봤잖아. 나는 이런 저는 알아서 무서웠던 거야.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는 각오가 돼 있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할까요? 니들까지 준비됐으면 산으로 간다는 마인드였어요. 어, 준비됐다. 나는 아까 전에 말했어.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기 싫어하는 눈빛이길래 나는 솔직히 거기서 괜히 가다가 한 명이 쓰러지면 내 책임이다. 아, 네, 여러분들. 슬리퍼 상마마. 다 뚫려가지고 씨발 존나 차갑지. 슬리퍼가 나 이거 아까 그거 신고 왔다. 문. 문 안에 다 들어갔어. 씨발 몇 발을 다 이렇게 누구야 이게. 다들 가는 것 봐. 나 떨리고 씻고 나 다 줄 뻔했잖아. 바로 가가지고. 한번 배가지고. 아니 산이요? 나 저 어떤 마인드인지 아세요? 타이어 짊어지고 간다는 마인드예요. 유통받고. 아시겠어요? 당신들이랑 달라요. 그거 알죠? 뭐요? 아 티즈만한 그 멧돼지 있습니다. 멧돼지. 멧돼지요? 멧돼지. 당신 멧돼지 잡으러 간다는 마인드예요? 아 진짜 맞짱 뜬다는 감사한 마인드죠. 역시 김성태네. 아 멧돼지 존나 커 강원도는. 어 그래. 개 커. 나방도 크고. 그 군인들이 먹다 남은 짠 먹는 멧돼지. 아 실내 제대로. 아 진짜로? 와 저 실내. 우와 고기 봐봐 고기. 대단하다. 와 야 고기 보여줘 고기 보여줘. 와, 와 여러분들. 와 이게 고기. 이게 진짜 여행의 마지막 의미 아니겠습니까? 와 이 새끼. 와. 바베큐 불에 탁 이 숯불 향에 딱 익혀지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와 지렸다 이거 완전 벌집 아이스 저기네 이거지 벌집 삼겹살이네 이거지 이런 데는 여자랑 4대4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정? 예? 여자랑 와야 돼 제대로 4대4로 미팅으로 와야 돼요 아휴 진짜 난 이런 새끼가 제일 역겨워요. 밟고 갔다고 또라이 새끼야. 얘 어떻게 난로 앞에서 이기라는 새끼가 제일 역겨워요. 야 난로 존나 오랜만에 본다 인정?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눈을 밟고 갔다고. 나 인정. 아 진짜 욕심 슬리프 나 이거 상만이 연맥이었어 나를. 아, 인정. 어 야 여기 야 버퍼. 일자로 한다 내가. 야 버퍼 있다 여기. 버퍼에서 빨리 나가. 야 세비지 언니 왔대. 세비지 언니 안녕하세요. 세비지 언니한테 큰 손. 아, 어서오세요, 형님. 오. 반갑습니다. 세비지야, 반갑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잘 보이나? 다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 야, 세비지 언니 큰 간격 쏙 돌려본 것 같은데? 양말. 와, 저는 세 단계 먹어. 양말 좀 줘. 야, 삼마가 담배로 다 왔어? 아. 아니, 이거 두 개 이어가지고 한 줄로 안 될까? 역시. 어, 그 나 본다, 역시. 맞지요? 이렇게 안 될까? 어떻게 안 될까? 핸드폰이 사람 없어? 채팅만 보시면. 아, 핸드폰 있어. 와, 내 핸드폰 진짜 너무 빨간. 아, 나 근데 맥주 먹어. 진짜 맥주 존나 땡기다, 지금. 맥주 한 캔? 어, 나 뭐 갑자기 감전될 수도 있어. 아, 이거 잘 빼내고. 이거는 좀 따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 맥주 왔다. 어, 맥주 왔다. 나 먹고 죽자, 오늘. 파이다. 몸통 개, 다 이상한 사람 없어? 아, 나 지금 괜찮지? 난 덜덜 떨려. 아, 지금. 근데 이걸 열어놓으니까 바람 계속 들어와가지고 날로가 지금 여기 안 돼. 안 된다, 서로. 예. 어떻게 안 될까요, 여러분들? 다 가봤을 때 여기 안 된다. 여기 앉아야 된다. 일자로 앉아야 돼. 여기 앉아야 돼. 일자로? 일자로 앉아야 돼. 그리고 저거 앉기 전에 이거 의자 땡기자. 뽕뽕이랑 나랑 소력이랑 잡아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 카메라 들어줘. 열로 갈게요. 들어봐. 이거 신센터에서 들어줘야 돼. 하나, 둘, 땡겨. 소력 소력 조심하고, 가봐. 예. 앉아. 여기 앉아. 소력 좀 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알겠습니다. 형, 열로 갖고 갈까요? 아니, 여기. 네. 그, 라프님? 고풍 형님 여기로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 이렇게 하면 어 요렇게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됐네 식구는 아직 안 걸어도 되고요 이따 20호대로 걸어도 돼요 좀 이따가 식구 좀 이따 갈게요 제가 라면들이 육개잖아.
손이 벌벌 떨리네. 그래, 나 호반이 온다니까. 호반이.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카메라를 저쪽에서 이렇게 찍어야겠다. 어디요? 아, 엇가 오지네. 담배가 아니라 저 불 피는 거예요. 불 피는 거. 엄들아. 바베큐. 여기서. 됐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아, 여기 일로 일로 일로.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햇반이랑 이거 다 세트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금 저건데 불 피우는 거. 아, 파묻, 파묻지 제대로네. 파묻지? 네. 파묻지? 어, 파즈레기. 거기서 무조건 파즈레기. 무, 무, 무. 무상체? 무상. 아, 설마, 무상체, 상체 이런 거. 니가 좀 해라. 무상. 아, 말도 안 하지 말고. 설마. 말도 안 하지 말고. 니가 좀 해라. 설마, 무상. 알았다.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갈 거야, 세티? 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니네들 혹시 담배 피다가 밖에서 나올 수 있잖아. 아, 그렇군. 이거 배터리 10% 남았다. 어어어. 이거 10% 남았다고? 지금 색깔 까맣게 됐잖아. 이거 빨리 보빠, 보빠. 배터리 없는데 이거? 오조 배터리 남순기차. 좋아, 이거 끼워줘. 왜 누가 뱀비합니까, 여러분들? 성태 내일 방송 달리라고 물어보는데요? 48%인데? 저는 달리죠. 아, 역시 여러분 성태는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태 팬 여러분들. 네, 네, 저는 달리. 너 안 달리세요? 예? 네? 너 안 달리세요? 저 생일인데요? 뭐 그러면 딸님의 생일도 챙기지 말까요? 아, 안, 아, 그럼 안 챙기게 코트 형님이 챙기지 말라고 저 방송합니다. 예. 네. 아,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점심에 하고 저녁에는 딸님이 생일 챙겨주면 같이 자야죠, 내일은. 여러분들 내일은이죠? 그다음에 저 목요일날 준비한 컨텐츠 있으니까. 많이 다 질러 와서 여기 핸드폰 하나로 채팅으로 소통합시다. 어, 소통하자. 이제 보라 해주셔도 여러분들 인정? 쌈 인정? 자, 남순 씨 내일 방송 하시나요? 그러니까 내일 하냐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냐고요. 저번 주 하루 종일 너만 명했습니다. 없더라고. 아, 내일 하 휴방합니까? CK 합니까? 아니, 아, 저는 CK이지 않을 거예요. 아, 휴방합니까? 일단 아니요. 아, 휴방한다네 여러분들. 내일 남순이 휴방이랍니다. 성태 한다 그러지 방송. 어, 성태는 뭐 항상 열심히 하잖아. 저는 항상 하죠. 항상 열심히 하죠. 당신은요? 방송 무조건 하죠. 역시? 예. 네. 남순이 안 한답니다. 남순이는 고보 형님 하시나요? 아, 저는 오늘부터 안 끌 겁니다. 역시 역시 프로 BJ. 이게 프로 BJ야. 이게 프로 BJ죠. 차인형님 하시나요? 저요? 네. 차인형 해? 저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와, 지금 가서 할 겁니다. 프로 BJ 민지 오늘 업데이트 날입니다. 아, 이 업데이트? 와. 오늘 업데이트 날이에요. 와, 우리 창배 손호 씨 당신은 뭐 마이너스 바, 하시나요? 네가 하면 할게요 그냥. 아이, 미친 새끼 재미없어. 뭐 네가 하면 할게요가 뭐야? 아니, 손님 말만 하면 아우 재미없어. 아이고, 저 지금 뭐야? 팬클럽 뭐야? 네네네. 아, 아,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생각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채랑, 그 다음 고기. 네?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고기가 진짜 심야무지입니다. 개야무져요. 와. 진짜 미쳤지 않습니까? 초코에 먹어봐봐. 어. 아, 먹어봐, 어떠냐. 이거, 이것은? 이것지, 지금 소고기인데, 이거. 와. 소고기.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야? 아, 돼지고기인데? 맛있냐? 아직 안 익었는데. 야, 익었어, 익었어, 먹어도 돼. 와, 여러분 이거죠. 겁나 맛있다, 야. 진짜요? 어. 소령이 리액션 보자. 자, 리액션, 자. 먹어봐. 리액션. 리액션. 최고예요. 어우, 재미없어, 새끼. 왜 이렇게 재미없냐? 지금 뭐 하나요? 자, 술주동맹이고요, 여러분들. 자. 니가 불러보세요. 예? 아, 술이 들어가야 또 하죠. 우리 19 걸고 우리 그냥 맥주 잔 할래? 인정? 어, 오케이, 19,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우리. 아, 술 한잔, 술 한잔 되냐? 아, 천만원 아, 아이가. 별린데, 19 한번 걸겠습니다, 형님들. 아, 네? 근데 카메라 들면서 열심히 한 척 하세요? 저는, 아, 열, 아, 역겹네. 저는 원래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 카메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뭐 인터뷰하듯이. 아니, 왜냐면. 열심히 한 척 하네. 아니, 열심히 한 척이 아니라, 이제 하면서 뭐 다양한 이제 화면을 보여준다. 그런 아니, 느낌으로. 뭐, 무슨 니가 조영구야? 그러니까. 조경구네, 조경구. 예, 일단 19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기 나왔습니다. 와! 거기
고기. 여러분 고기 나왔고요. 와 고기. 자 지금 걸렸습니다. 지금 걸렸죠 여러분들. 걸렸나요? 이거 자 보이지 이거 내려놔야지. 걸렸어. 걸렸죠? 술 먹었어라. 나 며칠 몰래. 저도 운전해서 좀 빼요. 어, 충분한 안 돼, 거기. 소맥 아니면 그럼. 와, 고기 질렸다. 이거 진짜 질렸다. 이거 저번에 먹으려고 했던 거. 나는 오늘 소주. 나 육개랑도. 아, 올 소주? 육개랑 20분. 네, 맥주 많이 골라요. 아, 있어. 저요. 육개랑 한 명 또? 나도 하나. 아, 신라면 소리네, 신라면 자. 아, 신라면. 바로 신라면. 와. 아, 처음에 소맥 왜 이렇게 쉽게 하실 거냐고. 아, 여기 한강 동안 좀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인정? 미안해요. 예? 아, 이 새끼 뭐. 형님 이렇게 하세요. 예, 뭐라 어떻게. 예?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아. 미용도 좀 보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앉겠습니다. 야, 좀 앉아라. 잠자 이제 앉아. 야, 형, 잠줘. 짠하자. 조금 잠줘. 아, 형 이거 먹어, 이 산도 채워야 돼. 자. 처음에 소맥으로. 오케이. 젓가락이 왜 이렇게. 아, 소맥이야? 첫잔 소맥. 아, 첫잔 소맥. 아, 그치. 남순이 형, 형은? 어, 아니, 나도 먹지. 어? 나도 나 한 잔만 할게, 한 잔만. 자 앉읍시다. 겉보기가 이쪽으로 와. 겉보기가 형님 겉보기가 오늘 겉보기님이 팬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팬카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형 맥주 먹을래? 그냥? 맥주? 어 맥주는 먹지. 맥주 먹어? 네. 자 여러분들 억가하는 새끼들 다 쳐내주세요. 예. 분위기 좀 이상하게 흐리는 좀 채팅들은 바로 근데 그 거북이가 맨 끝으로 갖고 내가 이쪽으로 왔어. 그래 나 바로 거북이가 쪽으로 들어가. 형 창현이 형 운전 다 할 거예요? 어? 형 운전 다 할 거예요? 내가 해줄게. 오케이. 야 천해 버려요. 짧다 천해. 형님 오세요. 오케이. 형님 술 드실래요? 아니 형 술 잘 안 먹죠 근데. 잠시 후 엄청 많이 먹지. 근데 응. 가야 된다 이거. 아 형님은 살다 봐 모르나. 짬만 하자. 운전해야 된다. 짬만. 지금 가시면 안 돼? 예? 아 택. 아니다. 무슨 진짜 사람인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택이고 안 택이고 지금 택이고 안 찍어. 인성이 여기서 나오네. 아이고네 이거. 죄송합니다. 범칙 들어간다. 오케이. 잠시만. 자. 네 한번 들어주시죠 형님. 아, 근데 이거 건배 한번 해. 와! 뭐야? 팔대! 감사합니다. 아, 여기 넘어갑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100개 또! 이러면 안 되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달다. 와, 진짜 달다. 진짜, 와, 신경 먹었나, 고기. 와, 개시원하다. 와, 틀리구나. 와, 개시원해. 미쳤다. 와, 바로 보낸 많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생각합니다. 아이고, 뱅가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잘 끝나서. 어, 맞아. 일단, 나 씻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싶은 애들 들어오더라고. 야, 시장에 그냥 나쁜 시키지 않았다, 이거. 와. 이거 팬카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이 빨리 끝났습니다. 아, 그럼 내일 낮밤 하는 거예요? 야, 형 내일 낮밤. 오, 낮밤. 아, 내 방금 적도 나왔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먹어보세요. 어? 파채랑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아주 맛있어. 와. 형님, 저 소주 먹고 있어. 소주. 형! 들어와요! 형, 과자 먹자! 태연아, 어, 이거, 이거, 태연아, 수상 보라, 계속. 아, 예. 고기랑. 와. 네, 여러분들도 먹으시면서 여러분들. 예, 네, 같이 드시죠. 와, 고기 잘 구웠다. 야, 이거 안 구웠어. 이게 뭐지, 이거? 잠깐만. 전자녀? 전자녀 켜져 있다는데? 자, 10개 감사합니다. 10개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있어. 전자녀 켜가지고 질문 타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 어,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거 소리 튀면 되잖아. 어, 소리 튀어가지고. 야, 진짜, 이때까지 이런 소통 없었어, 나, 부르자 하면서. 맞지, 맞지. 어. 이거 끼면 소리 튀어간다. 저걸 켜. 저걸 켜. 아, 저걸 켜. 개시끄럽다는데. 아, 시끄럽다고? 그렇게 다시 끊어요? 오케이 바로 민심 전신 안 뛰겠습니다. 바로 안 뛰게 안 뛰겠습니다. 네. 거포가 나 앞쪽 시집니다. 그거 한명 거자. 아 백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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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실 분 있나요? 아 역시 상관없이다. 저거 다 안 뺍니다. 아 상관없이. 아 죄송합니다. 뭐 백개고 뭐 하라는데? 어? 100개 하라고? 어, 100개로 하자. 혼자 100개로 여러분 있어? 10개는 너무 해파트고 100개. 질문. 와, 아, 라면 왔다, 라면. 와, 라면. 아, 라면 제대로. 라면 해봐.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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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니까 라면 한번 찍어줘. 이건 진짜 찍어줘. 와, 이거 몇 인분이야? 몇 인분이야, 이거? 이거 5인분인 것 같은데? 8개입니다. 와, 라면 8그릇인데. 오빠, 카메라 좀 위로 갖고 와줘. 8봉, 8봉. 예? 8봉이라고? 8봉. 와. 8봉. 내가 빵을 줘야 돼. 와, 운전을 제대로 했다, 이거. 운전도 힘든데, 이게. 운전? 와. 맛있겠다. 야, 이거는 진짜 야무지게 그렸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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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데 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군대 봉지라면 게 최고라서. 아! 발음 조심하세요. 저는 아, 봉지 라면. 아, 상근이야, 상근이. 상근이. 저도 눈부라고 많이 먹었어. 여러분, 알죠? 간짬뽕이 존나 맛있어요, 간짬뽕. 간짬뽕. 간짬뽕 존나 맛있어요. 간짬뽕. 아이, 공부수고 왔어. 자, 100개 설정했습니다. 너분들. 근데 봉지라면 맛있어. 어, 봉지라면 맛있어. 본보다 라면. 봉지라 맛있는데, 아이, 간짬뽕. 100개로 노사게 추천해서 질문 던지면 솔직하게 잘해서 많이 드릴게요. 솔직하게. 드세요, 드세요. 와. 100개 나왔다. 어, 진짜? 버퐁님, 이글즈 후엔터 간푸르디 누가 어느 누가 제일 편합니까? 아! 아! 어, 아, 예. 진짜 말 잘하세요. 아, 솔직히, 말, 솔직하게 말해야 돼. 아, 야, 진짜. 가자. 이글즈가 편한가? 이야! 아, 진짜로 했네? 뿌루룩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뿌루룩 님이 22,800신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철구형 앞으로 승승장구 가자. 비글즈 파이팅. 와, 라면 한번 먹어봐야지. 아, 좋다. 이런 기분이 아니지? 맞아, 맞아, 맞아. 아, 좋다. 라면이 안 들어오네. 전자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다. 아, 왜? 많이 커져, 100개? 아, 소리야 너무 커져. 어, 소리, 그래, 그래. 내 줄인데, 막. 생각보다 크게 얘기해야 돼. 집에서 얘기하는 거지, 막. 아. 네, 줄었습니다. 뿌루룩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머피섭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머피섭 님이 22,800시간 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개그 틀련들 쳐 듣지도 않네. 철박이 건방들아 뭐하노 기러기 아빠 손 찢어졌다. 빨리 사라 레에에에에 개련. 아, 그래가지고 아시면 안 되겠다. 애도 풀리시키자. S 아리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질문 아무거나 해서 솔직하게 뭐든지 다 대답해야 됩니다. 끊어. 그냥 끊어고요? 그러면 민심은 저지면 바로 보도가. 보자. 나 성자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 나한테 물어봐. 간프로 그거 꼭 한 게 있잖아. 어. 꼭 한 게 아니라 그거 뭐. 아, 가짜 나가는 거. 어, 같이. 깨박이나 수발 이런 똑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얘기했었거든? 어. 그 생각이 똑같니? 저도 똑같은 생각이야. 아니, 쌤, 오이때 존나 질친댔다고 진짜 일바로 와가지고. 아, 저도 끝난 거 아닙니까? 아, 누나. 근데 시키면 돼요, 저는.
알잖아. 아, 역시. 아, 근데 스톱 때도 그래. 아, 맞아. 스톱 때 알잖아. 니가 좀 부르는 거 같은데. 아니, 집에 1번으로 도착했어. 네. 아, 씨발, 형 이거 해야 이렇게까지 해야지. 아니, 이거지. 정확히 뭐냐면, 이 형이랑 아까 이야기했던 게, 괜히 했다가, 우리 고생했는데, 씨발, 재미까지 없다. 그럼 좋대는 거야. 알지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걱정돼서 그런 거지. 하지만 네, 오늘 거북 캐리. 와. 거북 형 캐리. 여러분 팬가의 많이 쪽 그런 거지. 사실 거북 형이 나한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교관 필요하면 얘기해달라 했거든? 근데 안 할라 했다가 철구가 오늘 생 필요할 것 같다 했어. 나 바로 말했죠. 나 바로 거북 형이 필요하다. 오늘. 난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자 2시간 전에 섭외했는데 바로 아 간다. 아 진짜? 저서 불러라. 어 맞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강원도인데 바로 뛰어왔어요 진짜. 아 3시간 걸려요. 2시간 반인가. 와. 아, 열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거북아, 네 그릇 줘봐봐. 우리 보고 거북 형님 챙겨라 하지 마. 여러분들이 품 쏘는 게 거북 형님 챙기는 거예요. 아, 그럼 말해. 품 좀 많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나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아, 라면이 정말 맛있다. 다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땡큐 와가지고 이렇게 바비큐 하면서 여자들이랑 놀러 와가지고 저는 아, 약간 좀 인싸 셀럽이 있는 척하냐. 아, 저는 이거 좀 예, 진짜 아 맞잖아. 소프라네 양반들이 전 존나 많죠. 아무튼 옛날에 그 공중이랑 다니더라. 이 양반이 저는 무조건 2대2 3대3 여자랑 같이 왔어요. 부산에 부산했을 때 그때 썰 들은 것도 몇 번 있지만 요즘 너무 짭다. 아 이 양반들이 실수하네. 그거는 포즈고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짜부대 와 형님 명령 짜드립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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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은근히 앞에서 봐도. 아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솔직히 족구 실력을 볼 수 없는 기회야.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이 때문에 그게 안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아니, 안 뛰어. 나도 족구로 한번 지압하면 될까? 어, 어, 어. 그니까. 나네! 아니, 야, 족구는 재밌지 않아? 나 족구는 재밌어. 재밌어. 족구는 재밌어. 족구는 재밌어. 족구 협회 홍보 대사잖아. 아, 진짜요? 양상국 형님이랑 나랑 이렇게. 어, 진짜요? 어. 족구는 재밌어요. 진짜 족구는 재밌어. 족구는 진짜 재밌어요. 어, 나 족구는, 아, 나 무조건 보여줄게. 나는 상승 전해가 얼마 안 됐어요. 보여줄게. 아, 상승에서 족구한다고? 상부 애들이 쉴 때 정신을 맨날 욕구해요. 야구는 카메라 잡기 힘들고 그 다음에 축구는 존나 힘들어. 그래 축구는 진짜 많아. 쉬워. 쉬워. 알바지 정구가. 아 백지원 사실 우리 선대팬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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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가 축구대 이런 적 없지? 어 한 번도 없어? 있긴 있지. 있어요? 형이 우승했잖아. 아 진짜 그런데? 어 잘하신다고. 형님은 뭐 오바이트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 땅 짓고 빌수 있잖아요. 어 하지. 근데 그걸 많이 먹을까? 아, 할 수 있다고? 아, 저 아, 근데 성태 형 인간 존나. 아, 나 바로 오바이트. 아니, 씨발. 아, 인간 안 만들어. 오는 일만 나간다고 계속 해야 하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야구도 못했고, 솔직히. 야구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역전극 만들어준 거 아니야, 밟아. 내 먼저 한 번 쳤어요, 이 사람아. 야구 씨발, 내가 한 번 쳐서 내 거지. 결국 씨발, 난 쩔구가 뭐 8할진데, 씨발, 병살 쓰고 있더라. 어, 그만해. 아, 예. 가오가 있다. 나야. 나주 캠 먹을래? 어? 나주 캠 먹을래 나주. 나주? 나는 나주. 나주 있어요. 해줄게 나. 나주 밥 떠봐. 아니 창현 형이 너무 군다. 아니 그래? 탄수 형이 요리 요리. 아 진짜 집밥 집. 어 집밥 청풍. 아니 맨날 맨날 먹잖아 형은. 너무 아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벌게졌어요? 예? 취했어요? 나는 원래 벌레 집어서 몸살이잖아. 아시는 말씀듯이. 그건 최소한 네. 이번에 발렸지. 오늘 술도 안 했다 그 부모님이랑 네. 하려다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하겠다 했어. 안 떴어? 어 원래는 잡고 있었는데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안 했지. 와 근데 진짜 그거 한 게 레전드였는데 나 일곱 배 안 떴어. 나 그거 보고 있어 존경했잖아. 와. 나 못 먹어 그렇게. 못 네. 먹어 못 먹어. 나 술 좁았더니 못 먹는다. 너 한 번 도전했다가 너 그냥 개됐잖아. 뭐? 아 근데 이겼잖아요. 개됐잖아. 아니 포토 형 이겼잖아요. 포도 바로 토했잖아. 포도 형 빨리 먹는 거. 그래. 빨리 먹어.
아니 근데 빨리 못 먹는 거면 술을 못 먹는 거야. 그래. 그래. 한 잔 드라마 하면 무한이야. 맞잖아. 아, 원래 못 먹었는데 잘 먹어준다? 어 나는 무한이지. 방송이니까. 아니 근데 설문이 아, 그럼 여기서 3인형이 술 제일 잘 먹게?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철구야, 아니 철구야, 철구야 이거잖아. 빨리 처먹고 바로 토하잖아. 알지? 그러니까 이건 양반이 아니에요. 야, 근데 토하면서 먹는 게 존나 힘들어. 아니 이 사람 무건이 신인 거고. 그게 아니라 술은 그 사람에 맞춰가는 거야. 내가 빨리 먹으면 그 사람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잠깐 이제 그 집단 새끼 아닙니까? 어 나 존나 힘든데. 형들 그만 먹으세요. 형들 그만 먹으세요. 아 근데 아니야. 아 근데 말씀드릴게요. 왜 집단 거야? 그 연기고 나는 남편 때문에 그 연기를 한 거야. 왜 와? 이 양반이 진짜 연기 돌아가가지고. 안 돼 얘들이 1등 한다는 얘기야. 1등 한다는 얘기야. 어 남준이 와. 아 나 못하겠어. 오늘은 미안하다. 이제랑 존나 역겹더라. 야, 그러다. 예. 어, 그러니까. 와, 나 너무 뻗으려고. 어, 그냥 국물이야, 이거. 아, 근데, 고프로 잘했으면 나 비웃을 때 잘 같은데요? 어? 야, 우리 다음 컨텐츠 뭔데? 예? 그만해. 형님이랑 나랑 좀. 오래 알았잖아요? 오래. 근데 안 맡은 거는 맞죠? 한 4년 전인가? 우리 처음 봤을 때가 주먹이 온다 그거였지 옛날에. 그렇지. 그때 옛날에 뭐 한번 했잖아. 내가 옛날에 어, 주먹이 온다 그 테이블 때 내가 팬이었어가지고 그때 한번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나왔었어. 아니 한 3, 4년 전이었죠. 맞죠? 그때 어, 맞죠? 나도 봐야겠잖아. 야 잠깐만 증기하게 나한테 다시 주먹이 온다 집자진이 왔어요? 아 그때 근데 손 진짜 감동이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감동. 아, 남자는 아, 싸움이 솔직히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나 싸움이 진짜 감동이었어. 예. 흠집이었어. 예? 어제 아, 엄마야 남순이 집들라고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하면 500개 뭐 500개 아 장군님께서 500개 고맙습니다. 한 잔하자. 고맙습니다. 한 잔하자. 한 잔하자. 고맙습니다. 우리 또 200개 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랑 사이다 한 100캔 있나? 100캔? 아 예 한 개씩 묶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카 기분이 좋다고요? 예? 아 저는 아니에요. 기분 좋을만 합니다. 아 근데 네. 아, 뭘 소리세요? 저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예? 설거지 안 했으면 됐고 나쁜 녀석 같았습니다. 인정? 아, 난 말할게요. 아, 망했다?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아, 진짜. 나온다. 아니 관심 망했다? 예. 이 새끼 목요일 날 결혼했어요. 인정. 어, 새끼 아, 날 목요일 날도 결혼했어요. 망하는 거 진짜. 예. 나 망할 리가 없다 생각했어. 저 빈말 진짜 나 말했지만 아니 차에서 말할 때도 계속 지운다. 누구도 자지 말라고 말. 알죠? 왜? 잠이 오냐면서 계속잖아. 나 있잖아. 이게 아닌데 차 돌리자고 했잖아. 아니 나는 드림 친구야. 진짜 하고 왜 안 돌아? 일단 힐링 방송, 여행 방송 많이. 힐링 DJ가 힐링하는 거니까. 우리가 고통 받는 거냐 훈련은. 그래서 말할 수 없잖아. 나랑 말도 안 해도 차에서 여러분들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믿어주지 않았어. 처음에 출발에 아, 난 믿어주지 않았어. 야, 너 근데 돌리자. 내가 큰데 몇게 내가 이거 어떻게든 다른 걸로 하자. 이러면서 돌리자는 말만 씨발 수고만 했어. 그래, 자고 있는데. 말만 자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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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근데 방송 없을 때 진짜 무언의 협박 존나 받았어요. 누구 안 돼요? 걔네들한테. 아, 뭔 소리야! 정치질 존나 한다고. 새끼 어. 요즘 정치질 만들었다니까, 새끼. 몇 분한테 말했거든. 나 아니야? 나 혹시 정치질 만들어 말았대요. 대변인이 아니고. 어디가 말해봐. 망하면 어. 철구 형이 말했어요. 남순이 탓으로. 그치, 계속 얘기했지, 나.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컨텐츠가 누가 짠냐가 중요해. 누가 먼저 하자 했냐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가 먼저 하자 했잖아. 네가 먼저 하자 했는데 내가 받는 거지. 나랑 할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미글치 쉽게 해가지고 갈라 했었잖아. 나는 그래서 고풍 형님이 없으면 이 컨텐츠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거 있지 않습니까? 여친 고풍 형. 아, 네. 어,
어, 저는 생각 많이 하고. 아, 맞아. 이건 맞는데, 네. 이게 약간 좀 죽 같은 소리인데, 이 새끼. 네? 불안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안 내린 거 아니야? 저기요. 아, 휴게소에서도 안 내린 거 아니야? 계속 굽니다. 이 새끼를 뭐라 하지? 아, 야, 일단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저는 차 안에서 생각했죠. 아, 밥 먹고 하나. 나 차 안에서 생각 좀 할게. 저 차 안에서 계속 컨텐츠를 했습니다. 이 새끼를 받쳐먹으러 가더라고. 나 그때부터, 아, 진짜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나 솔직히 얘네들. 그래 다시 불러서 밥 먹을까? 나 나와서 바로 때 가서. 자 모든 진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자 뭐요 오늘 뭐요 말투팡이가 있었잖아요. 예. 전날에 예. 그 이 새끼랑 같이 있었습니다. 아, 오요. 근데 이 새끼 지금 우리 집 오자마자 메모장 펴놓고 자기 컨텐츠만 존나 짜고 있어. 그러다가 야 우리 황기 너 어떡해? 나 누나 짜잖아. 아, 신경 쓰지 마. 생각하지 마. 그러고 있었어. 사이가 너무 쓰네. 아 그래가지고 이 양반 집안 카니발에서 꿀잠 잤네. 그래 자기 힘들지만 생각해. 아니 카니발에서 꿀잠 자고 남순영이 말걸 얘기를 했어. 근데 남순이가 짠 거는 이제 우리 무조건 존나 열심히 하잖아. 그래 남순이가 짠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이 양반 존나 큰 그림 그리네. 아니래? 그게 아니라 입맛 없다면서 집안 고등 짠 거 어디잖아 너 랑카. 존나 맛있다. 돈가스랑 어디잖아 나 놀랬잖아. 그거 그걸 좀 쉬어봐라. 아, 나 어디 휴게소인지 나 그렇게 맛있는데 나 그 참... 진짜 맛있었어 돈가스가. 와 미안아 뭐야 라주 라주 야 누가 나 그 뭐지? 샤브샤브 먹고 계란밥 야 라주 나 나눠준다 해줄게 해줄게 있어 라주는 진짜 똥을 부렸네. 야 우리 라주 노래 진짜 잘해 이거. 형 근데 할 말이 없으세요? 야 말 뭐 있는 거지 니 행 드립 치면 니 하겠다 주문 떠났어 우리 라주는 육수 때는 드립 날라다 있었네. 아 듣고 있는 거야 어이구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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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역겜이 있었구나. 아이 그건 상관없지. 와 고기 뭐야 고맙습니다. 야 이거 먹고 갑니다. 근데 그럼 이제 새해 그 예세 클럽에 확정난 거예요? 어 어제 보러 이제 확정난 어? 새해 클럽? 대세 클럽 우린 대세잖아. 와 진짜 맛있다. 앞접시 플라스틱 바꿔줘봐. 진짜 상품 맛이야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유 형 왜 아침 먹지? 있을 수도 있어. 어? 없어 없어. 너 안 먹어? 아유 이렇게 뭐 술도 안 먹고 나서 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살이 나가지 뭘까 나 그러니까 어 조용히 살고 싶어 이지지 하고 싶어 고구마라 보니 아 고구마라 에이 저 형 새야 너 났을 때 여자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안 밝히는 척 하면서 힘들어. 아 그래 저런 사람들 오히려 여자 아 잠깐만 그거 소개팅 네가 뭘 알아 이 개새끼야. 너는 닥치고 있어. 아니 형 그거 어떻게 됐어 소개팅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아니 다 일단은 어. 개인적으로 다 만나기로 했는데 어. 일단 금요일이랑 토요일날 어 금요일날이 서하고 지랄 씨발 서와? 박서와 아니 카드 안 하기로 했어. 카드 접었어요. 야 야 아예 따로? 응 그리고 토요일날은 파이랑 같이 해. 오 뭐야 파이다? 파이 파이다는 뭡니까? 시험날 공신새끼 얼굴 역겹은데 난 파이도 외로워해 근데 진짜 저 그런 거 같더라. 어 파이 외로워하더라. 진짜 외로워해 파이. 왜냐하면 내가 딱 말씀드리니까 남녀 관계는 내가 정확히 압니다. 내 여자를 많이 만나본 스타일로서 여자분들은 겨울날이 가장 외로워하는 계절이 겨울이요? 겨울이요. 왜 저 가을보다는 겨울이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아 그리고 겨울에 잘 많이 헤어져 다. 그래요. 맞아. 근데 겨울날이 가장 외로워하는 계절이에요. 아 여기 앞에 있네. 형은 진짜 외로웠어요? 아아 수인동으로 약간 손 잘 굽고 잘 굽고 아 뒷다리에서 만나기 사쿠라 출신 아 뒷다리 괜찮아요. 너무 태어나니까 이게 수인동 아니 방송 끝나면 바로 울어요. 아 제가 늦은 거예요? 먼저 웃고 있던 좀 웃으시던데? 맞아 세상 행복한 아 근데 이별 할 때 다 있잖아. 너도 그랬잖아요. 그래 만남이 있으면 이별 있잖아. 너도 그랬잖아요. 너 이별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잖아. 원래 연애는 제 3자가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진짜로. 근데 형은 8년 만나잖아. 7년? 새끼야. 아, 나는 넓으면서 그걸 느꼈어. 뭐? 사람이 남자는 잘될 때 봐야 된다. 여자의 진심은 남자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나온다. 근데 좀 더 잘 듣는데? 아, 너 잘 돼? 어, 너 잘 되죠. 야, 근데, 그래서 얘가 차이가 아니잖아요. 어? 얘가 차이가 아니잖아요. 아, 합의 아닙니까? 합의? 그만해, 안 해! 아, 이 새끼야. 아, 누구로 씨발야. 이거 한 번도 못 잡아. 못 잡아. 아, 이 새끼야. 니가 뭐라노? 아, 이 새끼야. 니가 뭐라노, 개새끼야. 아, 예, 알겠습니다. 딴 거라. 이 새끼야,
진지야 진지하게. 네? 왜 와? 형태 빠져나. 아 뭔 노래야? 이거 나 존나 까는데. 너 한 번도 안 깠어. 어? 너 까는 적은 누가 써? 너 근데 게임은 개 까는데. 이 새끼 맨날 까는데. 나도 이 새끼 맨날 까는데. 무슨 줄 없는 거야? 뭘 봤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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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독 너를 많이 달리긴 한다. 야 사람까지 누가 남수 아니야 남수 형 처음부터 하기 당장! 근데 혼자 남수 형 너 누구 알겠는데 왜 그래 이 개새끼야. 오빠 지금 뭘 도와주지. 알았어 이제 안 도와준다. 솔로가 왜 와? 나 합방 왜 이렇게 많이 나갔다? 왜? 어? 먹고 살라고 개새끼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남수 형 합방 많이 나가? 아니 근데 뭐 불러준대 갑니다. 네가 합방 벌레야? 오빠한테 물어봐. 나가도 되나요? 그래. 당신 제일 후회된 합방은 뭐예요, 최근에? 예? 최근에. 최근에요? 나갔던 합방 중에. 김태균이 뭘 봐? 설마. 왜요? 예? 아, 나갈 때. 나에서? 내가 그 자리가 아니었잖아. 아, 그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대답을 안 하잖아. 얼마 전에 예? 그 썸네일 봤는데 이 새끼 웃은 적 한 번도 없었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 저도 그 방송 봤는데 보면서 봤는데 이 새끼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없나? 나 진짜 물어봤어. 착하고 이제 남순이 가고 있는데 야 조금 목소리 안 들리는데 이제 안 나왔다고 뭐 하는 거야? 아니 없대. 말을 안 해 이 새끼가. 내가 오늘 물었는데 씨발 끝질을 하나. 이 지가 말해야 되는데 나는 알아서 나갈 줄 알았거든? 끝까지 남아있더라고. 아니 근데 나는 아니 나는 죽어. 나 꼬집박을 한다. 나 꼬집박을 한다. 어 뭔데? 나 존나 욕해온 거 있어. 뭐? 나 그때 솔직히 손님이랑 몰려손님 왔다는데 맞아 몰려손님 나는 솔직히 몰려손님이 못 믿어하는 건데 얘가 불러줘서 팔을 까면서 불러주면서 짧게 치고 빨리 나가는 건데 갑자기 내가 도착해서 한 11시 반인가? 얘가 방송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했어. 근데 갑자기 대뜸 알아서 들어오래 나보고. 에? 알아서 들어오래 이 새끼가. 어 그냥 오면 바로 들어오는 거였어 원래. 그러니까 지랄하지 마 이제. 아니야 바로 바꿨어. 다 몰려손님이었는데 영수증 면상 보니까 트림치로 가야 되는 느낌. 왜냐면 몰려온수님은 뭔가 팔을 따라주고 뭔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랐잖아. 맞지 맞지. 근데 개새끼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팔아서 들어오래. 근데 1차 때 뭐 하는지 알아? 라인으로 날라오더라고. 듣고 형 사인 달라고. 근데 저도 미안합니다. 난 끝까지 다 있어야 하는 사람. 남수씨 네. 너밖에 없어요. 날 합방해도 돼.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해. 이성 씨발 새끼. 네? 이 새끼는 꾹꾹라고 쌩 까고 있을 때 이 씨발년은. 아 나는 너 술 먹을 때 찾아왔었다. 인정? 그렇죠 인정. 송태 씨가 나랑 운동 많이 했어. 아 당연하죠. 우리 또 창현 형 전화 와줬죠. 아 유튜브에 내가 안 뺐어? 나는 이 씨발년 난 너를 끝까지 죽어할 거야. 개새끼가 막 난 너 끝까지 남의 둘 거야 개새끼야. 이 새끼가 웃고 웃고 날 존나 까는 그 보면서 실실 보면서 감지 안 하더라고. 아 저는 안 하고 말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제 방송 한 번도 안 봤네. 예? 내 방송 한 번도 안 하고 이 진실이 뭐야? 아니 제 방송 좀 보세요. 형 욕하면 바로 방치시키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왔다. 아, 예. 나 기분 좀 너무 고마워. 아 진짜? 당신 뭔데? 하자 너 짱아. 하자. 먹고 숨자. 갑시다. 근데 뭐 소개팅 언제 할 거야? 어? 뭐 소개팅? 내 소개팅은 빨라야 돼. 너도 잤죠? 짰어? 너도 잤죠? 아니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나 소개팅 방송 많이 섭외가 많이 들어와. 진짜 아! 존나 많이 들어와. 아 씨발 가. 어 갈게. 회사 자. 아 왜 그래? 아 그래서 이 형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다 쳐내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아유 잠깐만. 잠깐만요 씨발 나 빠진 겁니까? 예? 남준 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 지금 레전드 한번 해주면 깜짝 놀다 레전드 갑니다 그래 아 소개팅 진짜 진작에 짜주세요 네? 저 진짜 긴장이 잡혀요 진짜 여러분들 저 소개팅을 네. 여자 만난다고 간다는 마인드로 나갈 거예요 자 성태 씨가 지금 혼자 솔로 된 지 얼마 됐죠?
기회기간 이제 좀 그래 좀 됐죠? 2주? 예? 목소리 2주? 들은 건 아니야. 아니 폭로한다고? 어. 아니 나 좀 됐는데 저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면 많이 들어갈 거야. 아니 이상형이라고 뭐 말해봐봐요. 어? 어떤 플랫폼은 상관없습니까? 아 상관없어요. 팝도 괜찮습니다. 팝은 약간 좀 오버할 것 같고, 팝은 약간 좀 힘들 것 같고. 일반인이 좋아, BJ가 좋아? 아 근데 BJ도 좋은 사람은 괜찮다는 마인드인데 이게 직업이 BJ다 보니까 겹치기 많잖아. 아니 형님, 거꾸로 아, 형님 안 여자 중에 혼자랑 잘 어울리는 건 없어요? 아니지. 어 누구야? 어? 누가? 누구야 형? BJ 말고 아, 일반인? 일반인? 어. 일반인? 나 근데 일반인이 진짜 좋아. 아니 형 일반인 좋아. 그래 일반인 좋은 거야. 없잖아요. 어? 거짓말이에요. 왜 없어 형님이? 여자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 어 진짜 있어요 형이. 형 애터야. 운동쪽에 한번 만나볼래? 네? 운동쪽? 아, 선수 쪽 한번 들어가. 아 선수 쪽에? 예? 선수 쪽이요? 근데 선수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아 몸매가 일단 아, 관리가 돼 있잖아. 그래 그래. 아니 뭐 어떤 것도 보고 있네 인마. 싸움 시작. 그래 성태 그럼 이번에 이참에 또 쿠팡 선수 만나봐. 야, 근데 쿠팡 선수 좋아. 너 기린꾼 좋아하잖아. 아, 장난 아니야. 쿠팡이었어. 아니, 이거 기린꾼이야. 기린꾼이 왜 나와요? 아, 속이 진짜 제급 잡으세요. 네? 아, 야, 저 진작이, 진작이 맞게 여러분들. 진작이. 진작이 맞거든요. 진짜 만약에 첫눈에 반했어. 바로 사귄다는 말입니까? 그럼 만나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공개의 연애 한다는 말. 아 그거는 좀... 아, 어? 아 근데 이건 있어. 소개팅을 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 공개로 생각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숨길 수가 없잖아. 어떻게 어 그럼 연애 방송 1타입도 가능해? 뭐 하여튼 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끼가 신발 새끼 있어. 아 넌 여자 아니잖아. 남주나 근데 너 아 한 마리 또 너무 해본 거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친별할 생각이야. 아 진짜 마음에 들어. 나는 만난단 말이야 요즘 진짜 징겨. 아, 아, 아 크리스마스 전에 뭐 한 명 사귄단 말이야. 아 그건 아닌데 이제 난 좋은 사람 만난단 말이야 요즘. 아 그 스타일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좀 그냥 배우로 배우나 아이돌 연예인 배우로 말해봐. 아이돌 아이돌 블랙핑크 지수? 어 지수 지수재라. 아 진짜 진짜 지수재라 모르네. 니 왔고 봐. 니 얼굴을 보세요 이 새끼야. 아니 쥐가 뭐 방송으로 잘 나가니까 뭐 씨발 막 갖다 붙이네. 아니 형 성수는 존나 많아. 성수? 근데 야 마이린이랑 지수 성수님들은 존나 많다니까. 어 야 아 어떻게 성수 마이린 살짝 옆태도 닮았어. 누구를 욕하는 거야? 닮았다니까. 근데 닮았는데 지수랑 지수님이랑 옆태도 살짝 닮았어. 아, 야, 잠시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 사귀네. 맞네. 아, 여권 줄 알아. 그 말 잘 알아. 그 말 잘 알아. 아, 존나 사귀네. 근데 너 방송 같은 게 마이민이랑 둘이서. 사귀네. 이건 뭐지? 뭐가 있어? 맨날 오디오 싸움에서 똑같은 새끼. 너? 이 털에 하는 거야. 지금 깔짝은 뭐야? 아, 소개팅 한 거 눌러달라고요. 아, 씨. 다음 주에 해줍시다. 아, 먼저 설명 나오고. 먼저 설명 나오고. 이건 뭐예요? 아, 코트 형도 새로 만나야 되지 않아? 아, 고백했거든. 맛있게 맞춰놓고. 나중에 해야지, 돌아온 불신친구 해가지고. 아니, 근데 뭐, 형님 뭐, 바로 만날 수도 있죠. 뭐.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맞춰. 아, 좀 제발. 나는, 또 살짝 하지 말아봐요. 네. 나는 왜 헤어지고 바로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예의라고 생각해? 왜냐면 왜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럼 떠나는 헤어지면 거. 끝이야. 아니 진정성이 없어 보이잖아. 그 진정성 없는 거 뭐. 아 그거? 이거냐고. 이거야. 아 이거야? 어 이거야. 어. 그것도 만든 소리인데 그거 그래. 많이 이혼해서 바로 결혼하는 거야. 나 이혼하면 바로 결혼이야. 나는 헤어졌잖아 이혼했어 왜이나 바로 결혼이라고. 어? 왜 이거를 눈치를 보면서 왜 몇 달을 아 근데 이거 뭐 아 이건 안 하신 거잖아. 심하다. 왜냐면은 얘 진짜 힘들었을 때 있잖아. 화공과도 군디 가던 시절. 그 시절에 아 이혼할 일 없겠지만 지켜봐주고 콜라 부어주고 애가 있잖아. 아니 내가 진짜 이혼하던 말 아니에요. 뭔 소리야. 아니 근데 나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 이 새끼 뭐 이런 소리 할 때 있잖아. 우리 차라리 그러자.
이건 좀 논란이 되겠네요. 아, 뭔 아니, 근데 저희 한번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뭐래요? 예? 이혼 안 한다고. 니가 뭘 알아, 이 새끼야. 나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물어봤어요. 나 너랑 커피도 맘먹고 좀 먹는데 개새끼가. 아, 프로에서 얘기했죠. 너 근데 지금 뭐라 하냐. 그냥 아, 계속 하길, 아, 그 아무 싸움 안 나니까 이혼 안 할 거잖아요. 아니, 조금 제 측근으로 말하자면은 매질과 조금 관계는 아, 보니깐요. 진짜. 근데 원래 결혼하면 친구야. 아, 여자랑 남자랑 어. 우정이 관계. 결혼하래. 어. 부부끼리도 우정이라는 게 있어. 아, 지한테 고마워. 뭐가요? 어? 뭐가요? 내 옆에 있어준 거. 아, 신발 또 이미지 관리하네. 정수빈 남자랑 행복은 모르겠고. 평소에 웃게 해줄게. 아! 좋아하는 게 있네. 좋아하는 게 있네. 어, 정말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다. 어, 멋있다. 이렇게 나 이거 원툴이야, 씨발년. 야, 한잔하자. 한잔하자. 하자, 하자, 하자. 맥주, 맥주. 어. 여러분들, 좋은 날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 자고 갈 거니? 아니?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가는데 3시간 반 걸린 거 알지?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야. 야, 그럼 막잔 하자, 이거. 오케이, 아, 오케이, 막잔. 막잔. 막잔만큼은 한번 시원하게. 방도 저희가 또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방도 쉬고. 너무 힘들어,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여러분들. 비그리는 술은 원래 잘 못 먹어. 아! 자, 건배사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술 먹자고 치면 안 돼요. 건배사 한번 갑시다, 건배사. 자, 복명부 차리세요. 품은 높게. 품은 높게. 높게. 품은 높게. 구설수는 낮게. 구설수는 낮게. 자는 평등하게. 자는 평등하게. 이건 화이팅! 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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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네가 해봐. 야 자. 아, 무슨이야. 아, 성대. 아, 성대. 아, 성대 안 나서 못할 거야. 그래 너. 그 흔행님. 아, 여자님네. 엑스야 만큼. 아, 예병이에요.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예병 자신. 야, 뭐야, 만세다. 맞네. 그러니까. 맞네. 와. 야, 저 예비해서. 와, 이 형이 뭐야? 그래. 아니 어떻게 만기 챙겨줘야 된다니까요. 아, 형님. 와, 건배사가 만기를 불렀네. 와. 야, 아빠. 한 번 더 건배. 아빠, 네가 해 건배사. 예? 그럼 네가 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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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재밌었다는데. 어, 재밌었어. 어, 진짜 재밌었어. 너무 다 따이는 건 추운 것 같네. 안 다쳤으면 좋겠어. 내일 또 그냥 한 두 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맞아. 어, 내일 두 명 정도 무조건 나와. 너 또 씨발 이거 꼭 돌려라. 아, 근데 이런 게 있어. 잘 봐. 난 절대 유방 안 할 거야. 다 유방 안 할 거야. 유방 안 할 거야. 나도 유방 안 해. 근데 사람 몸이라는 게 몰라. 자고 일어나서 나 여러분들 그런 인정해줘. 진짜 우리가 할 건데. 근데 이게 사람 몸이라는 게 진짜 나 지금 예열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아, 가진 안 해. 예? 가진 아니고. 아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계속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다 하자. 다 하자. 여러분들 근데 연장국이라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또 가는 시간도 있고 내일 일정이 있는 사람이 맞아, 있으니까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형님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실 거죠? 어 형님 우리 그래. 또 거퍼 형님은 계속 방송 계속 이어간답니다. 예예예. 어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래? 담배 막다 필까? 그래 막담 산대 산대 피는 사람끼리 막다 피자. 오케이 오케이 얘기하면서 오케이. 여기서 안 되니까 저 밖에로 빌래? 어떻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어 그래 여러분도 와 이렇게 할까 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원타 메인으로 고기 먹었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다 고생했어 진짜로. 예. 진짜 너무 고생. 다 열심히 했어. 하나도 안 오고. 근데 거포가 이거 많이 해봤잖아. 이런 이런 유. 다음날 분명 뭔가 한두 명. 이거 지금 이거. 근데 괜찮아?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 한 먹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 깔때 생겼어? 네, 그랬어요. 어, 나 라이터 한번 줍니다. 씻고 걸려있지? 응. 알았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네? 순희씨. 마무리만 잘 되면 좋아요. 행복하네요. 오늘 잘 돼가지고. 오늘 벌칙 방송이 아니니까. 네. 벌칙이었으면 좀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네. 호드씨 어땠어요? 다 좋았어. 좀 드라마틱했어. 맞지? 그렇죠. 응. 지금 막 이간질하고 비하는 애들은 싹 다 처리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냥 딱 말할게요. 병신들이에요. 할 짓거리가 맨날 비하하고 난까내리고 비교질하고 그런 애들이니까. 진짜.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그런 애들은 사람 취급하면 안 돼. 그런 애들은 쳐내주세요. 일상이 그거야. 낙이 남 비하하면서 깎아내리고 누구 안 될 때는 또 비하하고 또 누구 또 안 될 때는 또 까내리고 그게 낙이니까 걔네들은 그냥 관종 새끼들은 그냥 쳐내주. 예? 아 저라고요? 아 여러분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비호감인지 모르겠네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합시다.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깎아내렸다고 우리. 뭐야? 뭐야 이 새끼. 일단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팬클럽 가입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했지 않았어 오늘? 오 진짜 나름대로 존나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 인정? 진짜 거폭이 부르면 바로 갑니까? 바로 가죠. 거폭이 부르면 바로 가지. 도와줬잖아. 나는 도와주면 도움을 다시 주는 사람이야. 받은 만큼 주는 사람. 거의 시청자한테 하세요, 씨발로만. 예? 예? 아, 그렇죠. 반대로 살아가세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다 짜놨습니다. 어쩌라고. 일단 여러분들, 일요일 날, 한중전, 플랫폼대로 1,500만 원짜리 대회. 그래서 다섯 명씩 많이 좀 기대 좀 부탁드립니다. 이때 그 역대급 시청자 수 찍을 그것 같습니다. 예? 그 레전드? 후야 TV, 중국 플랫폼이랑 진짜 영혼의 맞다이 갑니다. 한중전. 재밌겠다. 예. 한중전입니다, 이번에는. 후야 TV. 진짜 걔 라이벌 한국이냐 중국이냐 후야TV 프로 나옵니다. 다섯 명 중국 선수. 혹시 중국인이세요? 네? 아니요. 폭력도 다 해놨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해야죠 이제. 이 말은 아직 판때기 안 깔렸다는 거예요? 다 찾았어요. 투영사까지? 옷 장갑 봐줬잖아요 당신은. 봤지. 예. 잘... 예? 몰라요. 근데 또 에이, 열심히 나름 손이 되는 만큼은 해야죠. 에이. 우리 뭐 성태 같이 짤 거예요? 뭐요? 소개팅? 같이 합시다. 너가 짜세요. 너 혼자. 아씨 방금 꺼지세요. 나 혼자 할게. 알았어. 근데 초호화 캐스팅이긴 해. 인정. 맞아. 아 캐스팅은 라인업인데 대충 들어오는데 그 질이긴 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죄송합니다. 뭐요? 죄송합니다. 뭘요? 그럼 저 갈게요. 표현수로. 고조로 써주세요. 오케이 남수 씨. 네. 우리 끝까지 가는 친구 아닙니까? 네. 예. 방송하세요. 예. 아 이거 거포 형. 거포. 자 여러분들 이제 술 안 마실 거죠? 식군 풀게요. 오케이. 어 식군 풀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거포 형님한테 너무 고맙네요. 형님 혹시 보빠 있으세요 형님? 어 이제 차. 어 차 있어 형님. 아 다 우리 한 마디씩 합시다 우리. 아 우리 마진 마무리니까. 아 마무리 한마디 좀 움직여 줘. 아 그만 좀 해. 아 마무리는 마무리 해야 돼. 아 해. 소롱이 한 번씩 해. 자 소롱아 우리 또 새해 이제 내년에 어 열심히 해야지 한마디 해라. 아 일단 오늘 봐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퍼 형님이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다들 형님들이 추위에도 고생했는데 다들 초심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비글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롱아 다음 비글즈는 언제야? 그거는 철구 형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장현 형님. 저요? 솔직히 남순이가 오늘 오지 말자고 했는데
정말 근데 마지막에 다시 남수진과 다시 가자고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또 재밌었고 오늘 뭐가 됐든 레전드 찍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어요. 어떻게? 장면 미리 쓰지 마세요. 네, 오케이. 자, 고대요. 다들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또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오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분들. 아, 새해 복 벌써 새해 복이 나온다고. 오케이. 아, 오늘 다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았고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도로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비글즈 파이팅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비글즈 언제예요? 예? 다음 비글즈. 다음 비글즈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겁니다. 다음 비글즈 시합이 끝나고 48시간으로 뵙겠습니다. 아, 새끼야, 새끼야. 존나네, 씨. 족같이 계속 시작인데, 씨. 그 문장 존나 돼서 간다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인정? 끄지 마, 끄지 마. 끌 준비하게, 끌 준비하게. 아, 고포인트. 맞네, 맞네. 여러분들. 48시간입니다. 아시죠? 맞잖아요. 가지 마세요. 자, 우리 형님, 너무 감, 우리 또 거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가지고. 아, 너무 고생했어요, 거포 형님. 야, 거포 형님 오늘, 와, 안 왔으면 다 살렸어, 거포 형님. 맞지, 맞지. 저는 네. 여러분들, 그 서울까지 또 이 드라이브 방송 시작이 드라이브 방송이에요. 형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고포 형님 박수 한번 쳐주자. 예!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네. 네. 선장님 이것만 들고 가면 되죠? 네. 주세요. 예. 아 형과야? 남준아 바지는 다 먹었나? 바지는 형님 너 지금 차 주고 갈게. 아 예. 천천히 먹어. 다음 주쯤에 차 주고 갈게. 나 거기 형님 나가면 마무리 형 보지 마. 아 예.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예.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형님. 최고야. 화이팅. 예. 조심하세요 형님. 최고야. 예. 조코 되면은 당연하죠. 빨리 진행하자.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다. 형님.